자, 오늘 제가 우리 사상구에서, 사상구 맞죠? 사상구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맛봅니다. 오늘 우리 이정욱 의원님, 당은 모릅니다. 우리 이정욱 의원님이 잠깐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맑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이정욱 의원님 같은 분은 정말 우리 부산 시민이 키워야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작년에도 일단 본인 말입니다. 100%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일단 본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일단 작년에도 여행을 안 갔다고 합니다. 본인은 안 갔고 그러고 올해도 전액 자기 개인 사비로 개인 사비로 전액 다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막 영상 촬영은 왜 인터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해주는 이유가 그 정식 인터뷰죠.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는 영상 녹화를 안 했죠.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우리 이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못 뜻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또 다른 분들 의원들 또 전국적으로 다르게 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만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한다. 그리고 작년에는 본인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 올해는 가기는 가는데 일단 자기가 개인 사비 100%다 개인 사비를 냈다. 일단은 그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이정우 의원님한테 거짓말 할 리는 없겠죠, 그죠? 굉장히 맑았습니다. 정말 맑았습니다. 너무나 오늘 제가 그런 뭐라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진짜 진흙창 속에서 진주를 만난 그런 느낌을 제가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 이정욱 의원님 진짜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이 키워야 됩니다. 우리 이정욱 의원님은 정말입니다. 꼭 우리가 이정욱 의원님은 제가 보기 내 느낌이지만 정말 너무 멋진 분입니다. 꼭 이분은 대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